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에서 프로농구 선수로 성공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포 학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홀리안 파우스트 페르난데스 김입니다. 최동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홀리안이 한국을 처음 찾은 것은 지난해 8월. 경희대학교 농구부에서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2m의 큰 키와 탄력, 그리고 타고난 유연성. 단번에 제목임을 알아본 최부영 감독의 입단 허락이 떨어지면서 홀리안의 코리안 드림은 시작됐습니다. 미나 코리아 porque o sea el nivel me parecía muy bueno. Y tenía muchas ganas de venir hace mucho tiempo. 아르헨티나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홀리안은 21살이었던 지난해 간신히 아르헨티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살림이 어려워져 휴학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무작정 농구를 하겠다고 찾아온 한국. 내년에 경희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홀리안은 현재 숙식은 기숙사에서 해결하고 가끔 감독과 코치로부터 받는 작은 용돈으로 만만찮은 한국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동경해왔다는 홀리안이 한국에 와서 찾은 것은 어머니 나라의 따뜻함과 바로 농구였습니다. 슬램덩크를 자유자재로 바스켓에 꽂는 홀리안은 큰 키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외곽슛 능력과 개인기를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대학에서 랭킹 1, 2를 다투고 프로에 진출할 때는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내년에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귀화 신청을 할 예정인 홀리안의 꿈은 프로 선수로 성공해 어머니와 함께 고향 땅을 밟는 것입니다. Vivir con toda mi familia, todos juntos, vivir bien. YTN 최동원입니다.